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도픽스의 네트노 퍼즐을 만나보겠습니다. 물의 신 넵튠은 바다 밑에서 바다 괴물과 폭풍을 지휘했습니다. 도픽스는 그의 웅장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담아 네트노 퍼즐을 제작하였습니다. 강력하고 공격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특별한 퍼즐은 연주자들을 거친 파도에 휩싸인 해양 폭풍 속으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넵튠 포세이돈이죠. 이 바다의 신. 저는 그 다양한 신들의 이 캐릭터들 다 좋아하긴 하지만 포세이돈, 넵튠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있거든요. 삼지창. 그리고 영화 보면 그 아쿠아맨에서도 약간 이 그런 느낌의 이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이 굉장히 멋있고 강력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서 영감을 받은 퍼즐이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 맛집이었던, 프리앰프 맛집이었던, 그리고 드라이브 맛집이었던 이 도픽스에서 제작한 퍼즐은 또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이펙트의 퍼즐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다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볼륨을 만지고 퍼즐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약간 넵튠이 분노는 했지만 야 쓸어버려까지는 아니에요. 네. 네, 퍼즐을 한번 레벨 조금만 올릴게요. 네, 퍼즐 한번 꺾어보고요. 톤도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저에서 끓고 있는 용암을 보는 듯한 느낌 좀 들고요. 이게 약간 머프 느낌. 맞아요, 맞아요, 쪽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느낌이 좀 있고요. 실제로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이 머프 계열에서 느껴지는 실리콘 퍼즈에서 느껴지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맛집답게 퍼즈도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다소 이제 저는 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굉장히 다른 드라이브처럼 뭔가 이렇게 좀 확 다른 듯한 느낌의 퍼즈가 연출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실리콘 퍼지의 사운드를 또 갖추고 있어서 요런 때는 또 이 도픽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약간 정도를 지켰네요. 왜냐하면 퍼즈는 어떻게 보면 성역 같은 곳이거든요. 그죠? 잘못 건들면 또 이제 매니아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이번에 톤업을 좀 높여보고요. 네. 퍼즈는 조금 줄여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굳이 저는 물론 그런 표현 자체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뭐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 모던 빈티지 이런 말들 많이들 쓰잖아요. 굳이 이 페달을 퍼즈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위치를 시킨다면 모던 쪽이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지금 원총씨가 잡은 톤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이 일반적인 디스토션 사운드 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굉장히 매력적인 또 디스토션 사운드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좀 강력한 음악, 파워풀한 음악을 할 때 남들과는 다른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네트노 퍼즈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바다 에 가면 뭐 버뮤다 삼각지대 그쵸. 뭐 그런 거기에 뭐 외계인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위에를 봤더니 굉장히 엄청난 그 바다 소용돌이가 네? 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목격됐다고 해요. 뭐 근데 이것도 워낙 음모설이 많아서 그죠.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는 노선이 굉장히 많대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추락사가 좀 맞아 네. 잦았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바다 폭풍, 바다 폭풍 같은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펄펄 끓고 있는 바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넵튠이 바다의 신이지만 분노를 했고 그리고 이 바다 이 해양 그 바다 한가운데 심이 한가운데서 이렇게 팍 판이 쩍 갈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이 마그마들이 쏟아나오면서 바다가 불불 끓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잘 형상화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좀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있고 단단한 느낌의 퍼즈 사운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니크한 느낌의 디스토션 사운드까지도 연출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요 페달뿐만 아니라 도픽스의 모든 페달들을 한번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도픽스의 다른 카테고리들도 한번 건드려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